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목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완 자를 고쳤습니다. 중풍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 하신 그 사역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또 예수님이 최후에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부탁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가셨고 예수님이 하시던 영혼 구령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으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했으니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 그 일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고치고 악한 영을 몰아내면서 수많은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오직 전도로 내 인생을 최후의 마감하는 축복된 사람이 될 때 영혼의 때 영광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주님의 지금 부탁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부터 행동해서 주와 함께 일하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